처음에 출연하실 분은요, 조금 헐리기가 좀 있어서 여럿이 나오겠습니다. 사직동에서 나오시는 분들인데, 불운아 사형제가 여러분들 나와주세요. 예, 아이고, 어서 오십시오. 인사하시고. 있어서 그렇다는지 모르지만은 아버님이 선다고 하셨으면 결석에 나오셔야 되는데 아버님이 안 나오시고 아드님 사형제가 나오신다. 이거는 이건 저 반칙이에요, 반칙. 예? 아시겠지? 예, 근데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? 아, 예.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편찮아지셔서 거동이 불편해지시는 바람에 이 자리에 못 나오시게 됐습니다. 아유, 저런. 아유, 거동이 불편하면 참석 못 하시죠. 저희 아버지께서요, 이 무대에 꼭 한번 서보고 싶어 하셨어요. 이 무대, 이 무대에 나오고 싶다 그러지? 네네네. 얼른 쾌유하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사형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. 이 세상에 이 드문 얘기입니다. 아름다운 미덕입니다.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아름다운 미덕. 맞지? 아유, 근데 당신 너무 못생기게 나온다. 똑같은데 뭘 그래. 좀 조용, 어? 아버님의 쾌유를 원하는 이 효자들의 마음. 걱정 마라, 지나간다. 박수 주세요. 울지 마라, 지나간다. 버티고 버텨라. 힘들어도 절대로 기죽지 말자. 별한 듯 내 인생은 잃을 것도 없다. 막혀버린 이 현실에 갇혀 살아도 나를 위한 태양이 떠오를 거야. 울지 마, 지나간다. 외롭게 살아도 한 세상 아버지! 빨리 일어나세요! 사랑합니다! 아빠! 나 보고 있지? 어머니가 이걸 보고 가셨어요, 오는디. 그러게 말이다. 아빠, 우리 노래 다 듣고 다 보고 있지?